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부동산 투자 잘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하우와 그 정열을 리츠 쪽으로 쏟아부어서 리츠를 네. 하려면 그 안에 들은 부동산 물건을 봐야 그쵸,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하면 훨씬 잘하실 것 같고 해서 저는 리츠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저거 네. 주식도 뭐 금방 따라오고요. 네. 예, 주식도 데이트레이딩도 하고 뭐 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장기 투자가 당연히 좋긴 한데 네. 하여튼 그런 이제 지식, 왜냐면 많이 네. 배웠으니까 우리 베이비무버 세대는 지금 70대 이상하고 학력 수준이 완전히 네,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면은 네. 리츠 공부 좀 하시면은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높은 수익을 이렇게 배당 수익을 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후를 대비 목적으로 리츠를 할때 네. 어떤 걸 봐야 하나요, 그럼?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은 물건이 네. 뭐냐는 거 봐야 되고요. 그 네. 다음에 리츠에 내한테 주는 배당의 원천이 뭔가. 네.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임대료인지, 네. 안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인지, 안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임대료는 별로 안 높은데 네. 차입을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네. 내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건지. 네. 예, 예를 들어 차입금리가 2%인데 임대 수익이 3%라면 네. 1%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를 3배 하면 3%를 더 주게 네. 되거든요. 이런 걸 해서 내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것인지 당연히 원천적으로 임대 수익이 높은 게 낫죠. 네. 레버리지를 해서 더 주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임대 수익이 원천이 레버리지인지 차입을 해서인지 그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인지 이걸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리츠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얼마나 전통이 있고 성과가 좋은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츠는 배당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하고 똑같은데요. 기업은 이익이 나되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배당 수익률은 있는데 배당금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리츠 이런 게 좋은 거죠. 올해 250원을 배당을 했다면은 내년에는 예를 들어 뭐 255원을 배당합니다. 이러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리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건물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은 뭐 호텔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물류 센터 리츠가 있다면은 향후 어느 게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럼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주장, 그렇죠.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네. 거기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일단 안 끊기지 않습니까? 공실이 잘안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향후에 물건의 종류를 이런 것들로 좀 이제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훨씬 다양하게 그것도 글로벌하게 워싱턴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대 아시다시피 금리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엉망이 됐고. 그래서 일본이 94년, 5년 이때부터 리츠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거의 1% 이럴 때 리츠 수익률이 5%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일본은 리츠가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저 리츠가 지금 건물이 별로 없어서 해외 리츠만 주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사모로 해서 다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공모로 지금 잘 나올 물건들이 더 나와야 이제 공모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모는 귀찮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뭐 잘못되면은 물어도 줘야 그쵸, 되고 뭐 시끌시끌하고 그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잘못되면 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모으기 쉽고 하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되게 커졌어요. 커졌는데 기관 투자가 위주로 다 커졌습니다. 리츠도 사모 리츠, 부동산 간접 펀드도 사모로 했는데 이제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2019년인가 그때 이제 리츠 활성화 이런 걸 해서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제 공모 리츠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공모 리츠는 미국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해외 리츠 중심으로는 아직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놓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조금 사가지고 편입을 해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중에서 이제 호텔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같은 위험 요인도 있고 공실 리스크도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운영에 어떻게 묘가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그냥 한번 가면 장기로 꾸준히 될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리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요즘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뜨지. 네. 사람들이 좋다고. 네, 그쵸, 이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익률은 좀 네.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바로 네. 그때 닥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뭐 10%, 15% 이렇게까지 와. 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금은 이제 4에서 5% 이 정도로 이제. 그래도 높네요. 좀, 그래도. 예, 예. 네. 그래도 왜냐하면 리츠는 레버리지를 한 것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레버리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든지 상황이 안 좋을 네. 때는 좀 확 과다하게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오래오래 들고 있으면은 그냥 네. 내가 가격은 네가 뭐같이 변하든지 놓아두고 네. 나는 배당금만 받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은 네. 우량한 물건이면 괜찮죠. 배당금만 꾸준히 받으시면 아. 되니까. 예를 들어 국내 이제 제일 네. 핵심 지역에 우량 오피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때는 이제 더 편입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리츠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은 네. 예, 리츠를 아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 리츠를 공부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공부하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어떤 리츠가 있나 이런 거 네. 보시고 하는 네. 겁니다. 그럼 인생 이제 후반전을 살아갈 때 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뭔가 행복하게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이제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노후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젊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10살 뭐 이런 어린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공부 잘해서 여기 가고 네. 여기 네. 가고 어디 취직하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딱 은퇴를 하고 나면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 정해진 길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성향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좀 더 돈은 적게 벌더라도 네. 좀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이 나한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사람들까지 야, 너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면 이제 그렇게 그 행복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몇 년 지나서 네. 갑자기 이게 아닌가 봬요. 뭐 네. 이러면은 이제 조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 생활의 삶의 영역이 보통 어떻게 돼 있는가 혹은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도 네. 듣고 유튜브도 좀 보시고 네. 하면서 그걸 좀 보시면서 이제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네. 당장 내가 삶을 편하게 살게 네. 사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선택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내가 한 20년, 30년 적어도 30년을 보셔야 됩니다. 최소. 네. 지금 뭐 천수를 누렸다 해도 90대인데요. 네. 지금 그게 20년대, 30년대 출생이거든요. 그런데 네. 58년 출생인 것 같으면은 네. 최소한 30년에서 20년 뒤에 태어난 세대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95세 이상 삽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삶을 한 30년 정도 기간을 이렇게 보시고 그걸로 가지고 내가 뭘 할까를 그 기간으로 두고 목표를 조금 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삶이 행복하다면 네.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목표를 쭉 세워보시니까 아 내가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1년 2년은 내가 쉴 수 있지만은 네. 내가 영원히 5년 10년 쉬다가 20년 30년 쉬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네.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지만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이 없어요. 안다는 것과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은 네. 큰 차이거든요. 네, 네, 네. 아, 수명 길어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네. 이야 진짜 95세까지 정말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면은 지금 30년 가만히 있어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30년 동안 그냥 가만 맨날 등산만 하고 다닌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실감을 해야 되고요. 네. 실감을 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정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이 좋다면 당연히 네. 그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앞부분 그걸 생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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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30년, 내가 보니 거의 지금 뭐 그 학자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지금 90 중반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네. 같아. 그렇죠. 네. 그 수명은 아빠의 의지에 안 달려 있다.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기 네. 때문에 만약 3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최소한 20년, 25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길이 이제 맞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1년, 2년 쉬는 건 좋은데요. 네. 당연히 쉬어야죠. 네. 쉬는 건 좋은데 그걸 지속하는 것, 네. 그 부분은 조금 목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주변에 상담 같은 거 해보시면은 주로 이제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은퇴 후에 그 삶은 정말 천양지처라서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1대1로 이야기하고 정말 커스터마이저입니다. 네. 요즘 뭐 비스포크란 말도 많이 쓰는데 네. 하여튼 맞춤형입니다. 아. 예, 그래서 네. 그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걸 곰곰이 성찰을 하면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본인이 성찰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네. 그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인생 후반이 꽤 길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이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사회 봉사도 그렇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돈을 좀 버는 일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람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일을 했는데 얼마 주는 네.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은 자기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안 그러면 돈 안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 일을 좀 찾으면서 해보면은 사람이 그래도, 그래서 젊어서 아까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 그거는 조금 쉬셔야 됩니다. 뭐 쉬시고, 네. 예. 건강검진도 하시고, 네. 몸도 건강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출발할 준비가 되시면은 또 이제 재출발을 하시고요. 아, 이건 좀 시사적인 부분인데, 네. 요즘에 그 5060 그 다단계, 뭐 네. 코인 사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약간 젊은 대학생들이 뭐 거마 대학생 해가지고 네. 그런 다단계에 많이 빠지곤 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좀 5060 쪽으로 많이 좀 번져간 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이런 경험도 많이 하시고 세상도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이제 나이가 되셨는데도 네. 이런 코인 다단계라든지 이런 거 네. 빠지게 되는 뭐 이유나 이런 원인이 일단 있을까요? 일단 코인 다단계는 그분들이 젊을 때 네. 경험해보지 못한 그쵸.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코인이 네. 뭔가 이런 것도 네. 예, 들어보면 뭔가 되게 꿈을 주는 것 같고 뭐 네. 새로운 거니까 네.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런 데 빠지기 쉬운 거고요. 네. 저희 때는 저희들이 한 30대 정도 됐을 때 30대 네. 중후반 때 다단계가 유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다단계하고 다단계 설명회 가고 네.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니까 돈이 안 모아지니까요. 똑같이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20년 지나고 나서도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다단계에 넘어가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저는 금융사기도 그렇고 네. 결국 세상에 공짜 없다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릴 일이 있으면은 네. 굳이 모르는 나한테까지 문자를 10번, 20번 보내고 와서 돈 물어보세요. 안 네.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몰리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뭔 일이 있으면 항상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저희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네. 그 저희들 이제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네. 가끔씩. 네. 근데 유럽에서 그때 제로금리인데 네. 9%짜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그런 건 아예 검토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네. 0%대 금리에서 9%면 네.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 없는데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있겠나요? 그렇죠. 예. 제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네. 사태 일어날 때 네. 6개월 전인가 미국에 있는 그 금융회사가 싱가포르 통해서 저희들 제가 채권 운용할 때니까 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네. 무슨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이런 거 투자 안 하겠냐고 네. 했는데 저희들이 잘 알 때였습니까? 물론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네. 이야 미국 본토에 있는 놈들이 이 한국까지 이게 이 촌동네까지 찾아왔을 정도면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예, 지네들 팔 때도 네. 많을 텐데 네. 다 팔아먹고 이제 한국에 오는구나 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때 했으면 저 잘리고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네. 그 구조를 하나하나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게 뭔가 상식에 어긋난다. 네. 이게 비상식적인데 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노후에는 안 건드신 게 좋아요. 젊을 때는 네. 뜯어봐가지고 비상식적인 건데도 아 괜찮은 게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뜯어봐도 되는데요. 네. 노후에는 그런 한두 개 걸리려고 괜히 들어갔다가 네. 돈 날리기 때문에 네. 항상 상식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모르는 것 건들지 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7080 세대는 이제 어차피 지금 국가와 더불어서 가야 될 세대이고 저희 선배님 세대로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네. 저는 그분들이 6.25 동란에 살아나서 이렇게 자녀를 키워준 것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 세대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국가와 함께 이제 가는 세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5060들이 이제 그 다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집도 가지고 있고, 주택연금제도라는 것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되어 있고 하니까, 네. 연금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어느 정도 잘 살기 때문에, 네. 복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큰 무리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나라는 인적 자산, 그 다음에 네. 주택 자산, 연금 자산, 네. 금융 자산,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은, 네. 충분히, 삶을, 노후의 삶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꼭,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불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채를 만나면 부채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이름에나 권위에 너무 억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 은퇴라는 단어에 너무 억눌리시지 말고요. 네. 그냥 은퇴를 만나면은 은퇴를 죽이시고 그냥 나에게 은퇴는 없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일 즐겁게 하시고 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소득을 잘 만드시면은 저분이 뭐 괜찮은 삶을 노후의 삶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